앞으로 밀면 얘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네. 얘가 뒤로 있잖아요. 이렇게 저를 보고 있잖아요. 어디 앞이 앞과 뒤를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아 보통 드론은 이제 LED 등판. 신도시에 있는 DIYDrone.com이라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자, 이곳이 이렇게 멋지게 드론 관련된 장비라든가 또 공간을 이렇게 대여할 수 있도록 공간 대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또 자유학기제 관련된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매우 멋진 공간입니다. 드론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이곳에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공부도 하는 좋은 장소로 매우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드론을 제작하고 만져보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가끔씩 와서 공부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쪽 베란다 쪽으로 나가보면 뷰가 엄청 좋습니다. 이 뷰가 좋은데요. 이곳에서 워크숍도 하고 또 드론도 함께 날려볼 수 있는 공간도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멋지게 꾸며놓은 공간인데요.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스틱을 앞으로 밀면 얘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네. 얘가 뒤로 있잖아요. 이렇게. 저를 보고 있잖아요. 어디 앞과 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아, 보통 드론은 이제 LED 등불이나 불빛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촬영용 드론도 그냥 딱 봐도 앞뒤가 구분돼요. 아, 여기가 앞이네요. 카메라가 있고 예. 앞뒤가 어느 정도 구분되잖아요. 아, 그건 그냥 장난감이네요. 네, 다 토이 드론. 이런 건 FPV라고요. 1인칭. 토이 드론은 이제 저는 이제 교관이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통 분들이 이걸 드론을 날리면 바람에 날아갔다고 해요. 밖에서 날리면. 그렇죠. 다들. 네. 근데 바람에 날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멀어요. 이거 저기 뭐야. 조종 거리가 생각보다 꽤 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조종만 잘하면 얘는 돌아옵니다. 분명히. 근데 어떤 경우에 날아가냐면요. 얘가 뒤로 돼 있어요. 가다가 보니까 얘가 뒤로 됐어요. 네. 그리고 얘를 데리고 오려고 저한테 데리고 땡겨. 땡기면은 얘는 뒤로 갑니다. 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네, 거군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기수가 바뀌어 있으니까. 아. 그래갖고 날아가는데 다들 모든 분들은 아 이거 바람 타갖고 날아갔다 그래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분명히 땡겼는데 얘는 계속 가더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반대로 해야 되군요. 내가 앞으로 미는 게 아니, 땡기는 게 이거였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밀어야죠. 반대로 밀어야 얘가 이쪽으로 옵니다. 아니면은 얘 기수를 빨리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네, 여기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보통 분들이 근데 다 바람 타갖고 날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아니죠. 바람 탄 게 아니다, 그거는. 조종 기술이다. 예, 안녕하세요. 이곳은 남유 혁신도시에 있는 DIYDrone.com 함께 왔는데요. 오늘은 잠깐 이 공간만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인사만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로 홍은열이고요. 장성민 한국대의원이고요. 지금 야간에 보이는 뷰입니다. 야간에 이렇게 멋진 뷰가 있고요. 이곳 공간 대여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모임에서 함께 오셔서 바베큐 그릴도 있어요. 그릴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베큐도 굽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시는 공간으로 매우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혁신도시가 한눈에 바라보는 멋진 곳이고요. 여기에 텐트까지 이렇게 멋지게 구성해 놓은 우리 유 대표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교육도 할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관련된 교육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회의라든가 다양한 워크샵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관심 있게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있습니다. 이건 유 대표님, 교관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는 드론이고요. 저쪽 위에 걸려져 있는 드론 제가 한번 봐볼까요? 저 드론은 직접 만들어서 시험 비행까지 해보고 다시 분해해서 다시 조립했던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드론을 만든 것은 성취감도 있고 특히나 만들어보면서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또 드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는 DIY 드론입니다.